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캐논 허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선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약간 경험에 대한 뭐 교훈 같은 그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제 활동을 쉬시는 동안에 주로 하셨던 일이 이제 월드 투어가 있었는데 아까 뭐 신기했다, 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느낀 점이 각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장기간 투어를 한다면 이게 가수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은데 좀 투어를 돌면서 좀 스스로 이런 역량이나 이런 팀의 역량에 대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좀 발전시켜야 하는 점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인터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또 활동 쉬실 때 믹스나인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데뷔한 분들이 또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빠지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제 투어 때문이었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뭐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좀 이런 또 믹스나인을 통해서 좀 얻게 된 또 교훈이나 아니면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월드 투어. 네,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월드 투어 하면서 느낀 점 또는 뭐,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겠다. 네, 담이. 네, 담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저희가 콘서트 그 리스트 중에 약간 저희 곡보다는 커버곡들이 약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저희 노래로 콘서트를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뭐, 커버곡도 하면 좋지만 좀 더 약간 남미를 간다면 남미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남미 노래를 준비하다던가 좀 더 그런 자세한 커버곡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정서를 또 이해를 네. 한 거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미가 또 노래를 또 네, 네. 앨범에 또 작사가로 네. 또 참여를 했죠? 네, 타이틀곡 랩메이킹이랑 네. 스카라는 곡에 작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음악적인 내 생각이 뚜렷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또 느낀 점, 네, 월드투어 하면서 느낀 점도 있어? 신기하다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네, 갔는데. 네, 시연입니다. 시연. 네,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되게 언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팬분들, 각국의 팬분들을 만나면서 작은 되게 소량의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각국의 언어를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음악을 좋아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언어가 좀 돼야 된다, 공부를 해야겠다. 네. 훌륭하네요. 기특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믹스나인에 출연하자마자 하차 관련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지유입니다. 저희가 믹스나인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네.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연했을 때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역시 경력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습생의 친구들과 그리고 저희는 이미 가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약간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좀 달라서 아 역시 경력이란 게 무시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차를 할 줄 몰랐는데 저희가 브라질 투어 때문에 일정이 꼬이게 되어서 하차를 네.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브라질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고 또 새로운 무대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못 보여드려서 좀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연락은 자주 하시는 거죠? 네. 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잘 지내시던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에게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또 질문이라, 네, 저 역시 살짝 또 가볍게 또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또 질문을, 네, 받고요. 네, 자, 우리 기자님께 네. 자. 안녕하세요. 톱스테니스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옷에서 돋보이는 게 그 허리에 이제 수건 같은 거 매다시고, 그리고 옆에 지팡이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돋보이는데 뭐 그런 수건을 활용한 그런 거라던가 안무 아이디어 어떤 분이 드셨는지 안무가 분이랑 상의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유 씨가 빨간 머리의 대표주자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되게 머리색이 차분해졌어요. 네. 이번에 좀 비주얼적으로 신경 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셉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주시죠. 네, 지팡이와 스카프의 아이디어는 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네, 수아입니다. 스카프의 아이디어와 안무의 아이디어는 저희 안무 단장님께서 저희 체인스미 때부터 쭉 같이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정말 천재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체이스미와 날아올라까지 군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좀 색다른 모습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마술 용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카프도 네. 이용하고 그리고 지팡이도 이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곡마다 안무를 보시면 저희 스토리에 따라서 그 안무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킬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되게 정말 자세하게 스토리를 담은 안무들이어가지고 네. 저희는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드림캐쳐의 안무에 이번에도 목을 또 잡는 이 안무. 네. 드림캐쳐는 이 안무 아니면 드림캐쳐 아니에요. 네. 항상 목을 잡고 가두고 그렇죠. 네, 약간 근데 정말 예술로 승화가 돼서 네,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다미는 지팡이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준비하면서 준비...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긴 한데 제가 무대에서 정말 잘 돌리기 위해서 네. 연습을 하느라 손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많이 베어서 이렇게 장갑도 꼭 끼고 하고 이렇게 붕대도 감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무대마다 또 어떻게 새롭게 돌릴까 네. 그 고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네. 지팡이로 이제 네. 어떤 개인기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아까 살짝 돌렸는데 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는 더 네. 연구해서 다음 무대 때 무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또 준비를 단단히 네. 하고 있군요. 네, 네. 자, 또 우리 지유의 또 헤어스타일이 또 바뀌었죠, 흑발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머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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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치 미용실 동기들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네, 훈훈하네요. 네.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또 믹스나인에서도 빨간 머리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믹스나인 빨간 머리 누구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악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약간 진중하고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검은 머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공교롭게 지금 질문해주신 우리 여자기님도 흑발이시네요. 요즘 유행이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헤어스타일은 뭐 한동도 마찬가지고 다 헤어스타일과 그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막내가, 그쵸? 네, 막내가 이번에 긴 머리였다가 중단발로 머리를 과감하게 잘랐어요. 네. 네, 그게 큰 결심이 아니었나, 네. 또 외모도 살짝 네. 변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19살에서 20살로 되다 보니 네.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런 로맨틱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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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이어트를. 네. 했죠? 네, 열심히. 얼마나 감량하게 된 거예요? 정확한 키로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콘서트를 하고 나서, 네. 컴백이 확정이 되고 나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확 많이, 네,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몽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군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네. 이번에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앨범과 그리고 조금 더 대중분들에게 이뻐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멤버 다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지금 약간 느낌이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네, 저희가 받았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계획
네, 계획이 있나요? 네, 활동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는 세 번의 앨범을 내서 되게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해외 투어도 돌고 좀 공연을 돌다 보니 네. 9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대중분들에게 좀 잊혀지지 않게 조금 더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쌓는 게 저희의 이번 활동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투어도 또 많이 돌고 국내에서도 우리 태우분들 섭섭하지 않게 많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기자님들 계시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네, 혹시 있나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아, 그리고 정말 기자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새 앨범을 따끈따끈하게 들고 나왔는데 또 우리 기자님들의 예쁜 사진과 또 예쁜 영상 그리고 소중한 기사가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또 가장 또 선호하는 걸그룹 중에 한 팀이 바로 드림캐쳐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은 꼭 네, 알아주시기 바랬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네, 잠깐만요. 네, 하나만 더. 곡에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무대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무대를 한 번 더. 네, 지금 준비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자, 우리 타이틀곡 무대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